전국 체전을 앞두고 150억 원을 들여 제주 종합경기장에 지은 다목적 복합체육관이 준공 두달 만에 어제 강풍으로 지붕이 파손됐습니다. 부실 시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 150억 원을 들여 지은 제주 복합체육관. 철제 지붕 일부가 뜯어져 운동장 바닥에 나뒹굴고 나머지 지붕도 위태위태합니다. 강풍이 핥히고 간 체육관은 마치 폭탄을 맞은 듯 지붕이 뻥 뚫렸습니다. 철골뼈대가 앙상이 드러나고 지붕에 설치됐던 태양 전지판도 파손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물 옥상입니다. 이 지붕 외곽에 마감재가 뜯겨졌는데 피해 규모만 200여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초대형 태풍이 지나는 제주의 특성을 고려해 최대 초속 40m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건물이 설계됐지만 초속 32m 바람에 망가졌습니다. 부실 공사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다른 건물들은 뭐 별로 뭐 하는 거안 봤는데 저 건물만 막 불련의 요란을 참석구나 보나마나 그 부실 공사 좀 뭐. 제주도는 건물 마감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판이 크고 외형이 크다 보니까 마감재에 대한 보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보강을 지시하고 설계사무소에 재검토 지시해가지고. 시공업체 측은 건물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점검하면서 이제 그 바람이 들어갈 수 있는 수직 부분을 한번더 점검해서 바람을 차단하고. 제주도는 체육관 사용을 중지하는 한편 빠른 시일 안에 보수 공사를 마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